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막말 논란으로 인해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질의를 이어가던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추태를 부려 결국 고성이 오가며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. 질의하겠습니다.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할 때 박대령에 대한 긴급 부재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? 그날을 통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아니,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.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그 김 의원께서 8월 9일 날 입장문과 그 이후의 행동이 180도로 바뀝니다. 180도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잠시만 시간 좀 끊어주세요. 위원장님. 네네. 시간 좀 끊고요. 앞서 다른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질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답변하는 태도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답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김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가 8월 14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. 그 이유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.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8월 14일 날.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. 잠깐만요. 지금 여기에 싸우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네. 자기 주장하려고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. 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.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. 답변을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어요.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14일 날 오전에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구제 신청을 합니다. 그 상황을 보고 국방부 장관이 아 급하구나 해서 바로 김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잘못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용원 의원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제가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. 의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필요한 답변만 해주세요. 질의 중에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지금 서 계시는 곳은요. 변호사가 아니에요.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나와서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겁니다.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. 인권위 담당 업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느 비서관실에서 합니까?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알지 못하는 게 자랑 아니에요. 제가 알기로는 법률비서관실에서 한다고 아마도 들었습니다. 아마도 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끼어듭니까? 위해서 따로 김 의원 또 끼어드냐고요? 여기 국회의원하고 싸우러 왔어요? 아닙니다. 네. 위원장도 몇 번이나 경고를 했잖아요. 똑바로 하세요. 똑바로.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꼬박꼬박 이야기를 합니까?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.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돼요. 아니면 아니다. 맞다. 맞다. 변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.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? 국민들 인권 지키는 데예요. 그런데 기하께서 하신 걸 보면 인권을 파괴한 겁니다.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박대령의 인권을 파괴한 거라고요.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그럽니까? 제가 볼 때 김 의원은 자격이 없어요. 국가인권위원회에 단 1초라도 있을 자격이 없어요. 들어가세요.